면역력 신경 쓰셔야 됩니다. 면역력에 이것만 하는 거 없습니다. 최강인데요. 면역력에 좋은 거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추석 선물도 좋죠. 세갑 요 세 박스 사면은 한 박스 무료로 주신다고 하니까요. 애국기업입니다. 밑에 전화번호 있죠? 전화 걸면 간단하게 주문됩니다. 추석 선물은 건강 챙기라는 거, 면역력 챙기라는 거 최고죠. 제가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남성들 거시기도 좋고요. 여성분들 요실금에도 좋다고 합니다. 전 면역력 강화해야 돼요. 딴 거 신경 쓸 수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힘. 지금 혼란 상황인데요. 중진 의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조경태 의원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애국자 조경태입니다. 네네네. 조경태 의원님 5선이신가요? 네, 지금 제가 54세 5선입니다. 야, 그러면 저 5선이면은 뭐 국민의힘에서는 뭐 중진 중에 중진이신데 지금 당 상황이 이런 걸 보시면서 얼마나 지금 저 무기력하시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거. 네, 저는 그 문재인 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시절에 네. 문재인 그 일당들 네. 이 골목이 싫어서 이 자유를 찾아 제가 국민의힘으로 왔었거든요. 그렇죠, 그랬었죠. 예. 와 보니까 이 당도 참 뭐 도찐개찐입니다. 만만치 않아요. 네, 만만치 않습니다. 욕심들이 뭐 하늘을 찌를 정도로. 네. 예, 제가 어떻게 해서 잡은 정권입니까? 이 윤석열 그렇죠. 이 정부가. 그러게요. 그럼 성공을 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한 마음이 돼야 되고, 네. 모두가 우리 대통령 성공에 대한 여러 가지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네. 이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시켰던 탄핵파들이, 네. 이 당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이런 사단이 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게요. 아, 이 탄핵파들이 아직도 지금 저 뭡니까 반성은커녕 당을 지금 장악하고 있잖아요. 뭐 이준석이 당대표였고 지금 뭐 징계 받고 있지만 권성동 네. 지금 원내대표 직무대행 맡는 데는데 거기도 그 당시에 법사위원장으로 탄핵에 네. 주동한 사람인데 권성동 지금 원내대표는 어떻게 하는 게 지금 당을 위한 행동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 부산에서 시당위원장을 맡으면서 비교적 다른 의원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분들을 만나고 있거든요. 네네. 만나보면 이구동성으로 좀 그 책임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네. 왜 안 물러나는지 모르겠다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요. 네.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당이 네. 좀 더 정리가 되고. 네. 좀 바로 정상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네. 저는 원내대표직을 조금 그 좀 물러나는 것이 네. 좀 합당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취지로 어제 의총에서 발언을 했거든요. 네. 결과론적으로 제 뜻이 잘 반영되지 않은 것 같아서 유감스럽습니다. 아니 저 윤석열 오늘 뉴스 나온 거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날 권성동 원내대표 만나서 뭐 책임지고 물러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그러나 비대위는 만들고 물러난 걸로 가닥을 잡은 것 같아요. 둘이서 두 분이서. 근데 비대위 권성동 직무대행으로 비대위 만들고 물러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지금 물러나고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는 게 좋습니까? 우리 옛 속담에 새술은 새부대라는 아주 좋은 말이 네. 있지 않나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쨌든 이 비상상황이 오게 만든 원인 제공자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네. 그 대통령의 어떤 그 문자를 네. 무슨 문자를 갖다 그렇게 공개하도록 그 실수를 합니까? 예. 실수인지 의도적인 노출인지 모르겠지만 그러게요. 네. 그걸 인해서 지금 이 사단이 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원인 제공자는 당연히 또 몇 번의 실수를 했잖아요. 네. 지난번에 또 대통령께서 연찬에 오셔가지고 그 수혜민들의 네. 아픔과 또 을지 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말자. 그래야 저희들 오미자 차를 마셨거든요. 네. 그 정도로 대통령께서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원내대표께서 또 그날 또 술을 드셨어요. 그러게요. 예. 그러면은 이제 실수도 또 금수완박 때도 그 야 뱉고요. 예. 뭐 어찌 보면은
그 사인을 하는 바람에 그 우리 당을 얼마나 곤란에 빠뜨렸습니까? 그러게요. 그리고 뭐 청와대에 뭐 국업으로 보냈다 뭐 이런저런 그 구설에 오르고 그래도 네. 사과를 했지만 네. 세번네번 이렇게 실수나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 당을 많이 어렵게 했으면은 네. 그러면은 깨끗이 본인이 이선 우퇴 장제원 의원처럼 한다면은 네. 그러면은 당에 좀 새싹이 좀 돋을 수도 있고 네. 할 건데 그리고 말씀대로 뭐 일주일 후에 그만두나 지금 그만두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럼 빨리 그만두는 게 그러게요. 그저 오히려 좀더이그 수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아니, 근데 왜 자꾸 미련을 버리고 비대위를 자기가 꾸린 다음에 나가겠다는 거는 비대위에 자기 사람을 꽂겠다는 의도입니까? 뭐, 왜 그렇다고 아무래도 보십니까? 그런 영향력을 계속 발휘하겠다는 그 예. 그런 뭐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네. 않다면 굳이 본인이 머리도 아프고 힘들 텐데 왜 비대위원장까지 책임지고 가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어제 그러게요. 제가 의총에서 네. 그동안 고생이 많이 하셨고 네. 그 무거운 짐을 빨리 내려놓는 것이 좋겠다라고 제가 바로 그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 네. 아, 그렇군요. 아니, 그런, 지금, 그, 아, 자, 그러면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저렇게 버티고 자기가 비대위를 꾸리고 나간다고 계속 버티면 비대위를 꾸렸을 경우에는 그게 또 추인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왜냐하면 서병수 전국의장도 물러난다고 그랬거든요? 전국위에서 서병수 의원이 물러나도 뭐 전국위 꾸리는 건 어려움은 아, 없지만 문제는 법원에서 네. 가처분도 또 신청을 이준석 또 대표가 한다니까, 했지 또. 않습니까? 네. 또 인용되면 어찌 될 겁니까? 아마 아하. 지금 제 생각에는 비대위원장 맡을 사람도 없을 것 같은데요. 그 괜히 맡아봤자 또, 맡아가지고 예. 또 주호영 의원처럼 또 망신살 아니 망신살 당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법원에서 똑같은 판사가 지금 이걸 갖다가 이 부분을 심의를 하고 판결을 내릴 텐데, 네. 그럼 또 그러면, 판사 입장에서 기분이 되게 나쁠 것 같은데, 똑같은 그럼요. 사안이 또 다시 올라오니까. 그럼요. 아. 그래서 만약에, 모르겠습니다. 그게 받아들여지면은, 이준석 대표의 그 인용이 네. 만약에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이 되면 좋을 텐데, 네. 그 확률을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냐, 이 말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다시 또 혼란이 저는 불거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또 당은 다시 고칠 건가요? 하하하, 이거는. 비대위원장을 또 다시 또 뽑고, 그러니까 어렵게 자꾸 풀어가려고 하니까 일이 꼬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빨리 물러나고, 새 원내대표가, 네. 새 원내대표는 그런 뭐, 자질과 능력이 있어야 되겠지요. 새 예. 원내대표가 어쨌든 이그 난국을 수습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새 원내대표 뽑는 그 일정이랄까? 이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한 일주일 정도면은 예. 충분히 할수 있고요. 예. 그때까지 뭐그 시간적으로 아주 빠른 속도로 네. 그저뭐그 공고 내고 바로 후보 신청해서 네. 그 뽑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왜냐면 원내대표 뭐 며칠 한 일주일이고 공백 상태라도 뭐큰 지장 없잖아요. 저뭐잘 아시다시피 국회의원들 뭐 저도 국회의원 하지만은 뭐 보름 한 달간 뭐 텅텅 비어놔도 뭐 국회가 뭐 그러니까요.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요. 오히려 더 국민들께는 더 싸우지 않은 게더 좋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군. 자, 그러면 이제 조경태 의원 저뭐 제안대로 자, 권성동 원내대표 물러나고 새 원내대표 뽑고 그러면 새 원내대표가 비대위를 꾸리는 겁니까? 아니면 조기 전당대회를 저는 가는 새 겁니까? 원내대표의 정치력을 발휘해서 네. 그 조기 전대로 갈수 있도록 아, 저는 네.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로 빨리 전환시키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하거든요. 아, 전대 거기에는 한 준비위로요? 가지 예. 걸림돌이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할 것인가. 아. 또 이걸 또 가처분 또는 이의신청 할 수도 있거든요. 아이고, 징글징글하다, 진짜. 예. 네. 그래서 이런 저런 부분을 잘그저 무마시키면서 그 네. 정치력을 발휘해야 되겠죠. 될 네. 겁니다. 무마시키면서 어쨌든 제가 개인적인 입장은 조기 전대를 통해서 빨리 새 네. 지도부를 구성하는 것이 제가 그걸 처음부터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6개월 중징계를 그 이준석 대표가 맞을 때 그때 제가 바로 그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정부 대응으로 가지 말고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빨리 조기전대로 가자. 조기전대로 가야 됩니다라고 제가 주장을 했었거든요. 네네. 그때는 사실 비상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여야를 통틀어서 당 대표가 6개월 중징계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아, 처음이죠. 네. 네네. 그러면 그걸 비상상황으로 저는 규정을 한 거거든요. 네. 근데 한참 있다가 다시 그 문자 그 공개 파동 때문에 그걸 비상상태로 하니까 이게 비상상태가 아니다. 저는 네. 그렇게 이제 법원에서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예,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아 그럼 이제 조경태 제 의원의 그 생각하고 적어도 좀 일치하는데 빨리 원내대표 뽑아서 그 원내대표가 전대 준비위를 꾸려서 전당대회로 네. 빨리 딜리버리 하는데 이준석이가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추가 징계를 하면 어떻습니까? 그럼 깔끔하지 않습니까? 추가 징계를 하게 되면 또 틀림없이 또 이의신청할 겁니다. 뭐 그래도 그러니까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을 받아들여버리면 어. 또 이게 꼬이게 되겠죠 아무래도. 아니 근데 이의신청 없이 추가 징계 그 뭡니까 그 제대로 아 제명을 시킨다든지 예 제명을 시키면 되죠. 네, 그런 방법도 있지만, 네. 근데 제가 이제 그 우리 이봉규 TV에 저 아끼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시청자 여러분께 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제가 하는 말씀이 혹시 맞는지 틀린지 좀 평가해 주십시오. 네, 네. 댓글로 쭉 달아주세요. 지난번에 우리가 대선 때 0.74% 차이로 겨우 이겼잖아요. 네. 그때 이준석 대표가 두 번이나 뛰쳐 나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애를 많이 먹였잖아요. 네, 많이 먹였죠. 사실 그런 대표는 없잖아요, 그죠? 예. 근데 애를 많이 먹여가지고 정말 우리를 애타게 만들고 정말 밉도록 진짜 좀 그런 예. 행동들을 보였지만, 네. 그 윤 대통령께서 후보께서 그 끌어안았지 않습니까, 두 분이나? 네.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예. 2030 젊은 세대들을 표를 우리가 의식해서 한 거거든요. 네. 그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가 하면은 지금 선거의 완결이 지금 다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지방선거까지 우리 이겼다 해가지고 만세 부르기에는 아직 이르거든요. 네. 우리가 좌파 정권이 좌파 권력이 만약에 다음에 총선에서 쟤네들이 또 승리하게 되면은 또 좌파의 또 권력이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예. 알아서 저는 선거의 완결판은 저는 총선이라 생각합니다. 네. 총선에서 우리 당이 가반 의석을 획득하지 못해내면은 저는 상당히 윤석열 정부가 어려워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저는 성공한 그 대통령, 성공한 윤석열 정부가 되길 바랍니다. 네. 그러려면 총선에서는 꼭 승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자, 그러려면은 사실은 그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는 그런 속담이 있듯이. 예. 한 표 한 표를 다 끌어 모아야 되는데. 네. 그때는 그 적가의 동침도 해야 됩니다. 네. 상대편도 막 우리 편을 끌어들여야 될 한 표 한 표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죠? 네. 자, 그랬을 때 저는 조금 더 크게 보고 가야 되고 우리 당이 좀 취약한 부분이 젊은 세대, 2030, MZ 세대들 갖다가 우리 당으로 그나마 좀 많이 흡수해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약점을 잡고 이준석이가 자꾸 저렇게 목리를 부리는데. 그러니까 미운 사람이 네. 정말 미운 그렇게 해서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렇게는 안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는데 어찌 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지나치게 자극을 주면은 또 표가 또 젊은 세대들이 또 실망하고 네. 우리 지지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저는 네. 이준석계도 아니고 저는 윤핵관도 아니고 저는 지금 중립적인 사람이잖아요. 네. 저는 지난번에 홍준표 대표를 도와서도 제 선대위원장을 맡았고 네. 이후에 대선 때는 제가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직능 총괄 본부장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저는 어떻게 치우쳐 있는 사람은 아니고 다만 저는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고 네. 또 좌파한테 권력을 넘겨주지 않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좀 다소 아쉽고 다소 막 속은 좀 쓰릴 수 있지만 네. 어쨌든 그 MZ 세대를 좀 대표하고 있는 정치인 중에 한 사람인 그 이준석 대표를 좀 이렇게 좀 넓은 시야에서 좀 봐달라 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게 조경태의 충정입니다. 아, 그래서 예. 제 이야기를 아마 그 저 듣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께서 한번
판단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댓글로 여러분들 많이 의견들을, 조경태 의원의 지금 이 의견에 댓글들을 여러분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조경태 의원도 이 댓글을 보시고 좀 참고가 되시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대가 우리 조경태 의원처럼 합리적인 생각을 하면 상대면은 품을 수 있는데, 이준석은 노리는 게 결국은 6개월 후에 돌아와서 대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저 혹시나 우리 이봉규 선생님께서는 그저그 나왔다가 찍어줄 겁니까? 그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 나왔다가 그 투표에 아, 그 저는 안 아니 하죠. 하지 저는 않으십니까? 안 하는데요. 저는 안 하는데 역선택의 우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으면 되지요. 아, 다. 방지 조항을 넣으면은. 네. 아, 필요하다. 그거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은 뭐, 네. 그리고 당원이 70%입니다. 70%. 예. 그리고 여론이 그렇게 글쎄요. 역선택 부분은 저 분명하게 네. 이번에는 그 조항을 넣으면 되거든. 그때는 너무 그 생각 없이 했기 때문에 네. 그때는 그냥 그런 게 가능할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네. 이런 부분도 이제 새로 뽑히는 원내대표가 네. 이런 부분을 잘그 손질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동의할 수 있습니다. 조영태 의원. 왜냐하면 역선택을 방지하면 진짜 순수한 당심에 의해서 당신들은 지금 국민의힘 당이 잘 되기를 바라는 리더를 꼽으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지지자 플러스 무당층. 네, 그다음에 그렇지. 그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은 굳이 넣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그 부분만 빼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뭐. 그래서 그걸 동의 안 하는 사람은 그건 정치하면 안 근데 되지요. 그렇게 해서 자, 그런 룰을 만들어서 이준석도 출마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 차기 당대표에. 그런데 그거를 이준석은 조경태 의원처럼 합리적인 사람이 아니래서 여기서 또 역선택을 노리고 그런 룰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러고 또뭐 가처분하고 또 땡깡 부리고 이러면 계속 리스크는 계속될 텐데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제 계속.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이번에 나와도 저는 어렵다 봅니다. 어떤 행태든지 뭐 룰이 어떻게 정해질지 모르지만 네. 어쨌든 저는 그 작은 한 표라도 우리 놓쳐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한 거고요. 아, 예. 만약에 그분이 나오셨더라도 네. 저는 글쎄요 크게 그렇게 그렇게 그냥 걱정 안 하셔도 안 되겠나. 그리고 아, 예. 역선택의 부분에 대해서는 예. 조항을 예, 조항을 그 지금 넣고. 후보들의 그 생각을 받아들여서 네. 그 방지 조항을 넣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조기 전당대회를 그러면 조경태 의원 말씀 종합해 보면 이준석 징계가 끝나는 그 후로 미뤄야 되겠네. 이준석이 아닙니다. 그 전에도 해도 되지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의 그거는 동의만 잘 얻어지면은 그뭐 사실 대표하면 했는데 또 할라 하겠습니까? 아유 거기는 욕심이 있죠. 아니면은 아, 저 욕심이 많습니까? 그러면은 M 뭐그 부분은 또 어떠시기든 새로 뽑히는 원내대표가 정치력을 잘 발휘해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어떠시기든 정리하는 방식으로 하면 네. 좋을 것 같고요. 네. 과연 그이 대표가 돼가지고 또다시 출마를 한다 했을 때 네. 저는 크게 우리 이성적인 그 판단을 하는 네. 당원들께서는 저는 그렇게까지 또 연이어서 그렇게 선택하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젊은 층이야 몇 분들이야 그렇게 하겠지만 우리 당은 특히 60대 이후가 훨씬 많기 때문에 저는 그런 선택은 저는 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에는 그런 선택은 안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에 대해 또 당대표가 되는 우려는 안 해도 된다. 되게 되면은 뭐그 제 거기까지 이야기 안 할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결론은 저도 그 의견은 똑같은데 새 원내대표 뽑아서 조기 전당대회로 빨리 딜리버리 하는 거. 네네.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러려면 하루빨리 저 오늘이라도 당장 물러나는 게. 새 원내대표가 정치력을 발휘해서 네. 이준석 대표의 저런 행보나 저런 모습을 좀 네.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좀 잠재우고 네. 좀 당이 좀 안정화되고 또 네. 윤석열 대통령의 그 국정 철학, 네. 국정 과제를 좀 뒷받침할 수 있도록 네. 여당다운 모습을 좀 보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조경태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제 조경태 의원은 그래도 그 합리적인 분이죠. 어떤 계파에도 속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연결해 봤는데요. 의견이 조금은 저하고 다른데, 이준석 저는 제명시키고 조기 전당대회로 가자는 의견인데, 조경태 의원은 제명까지 시킬 거 없고, 조기 전당대회 가더라도 이준석은 다시 나온다 해도 안 된다. 걱정할 필요 없다. 그러나 제명까지 시키면 또 이제 뭐 창당하고 탈당하고 또 부서지니까 어떻게든 이제 가두리 어장에서 놓고 관리하라. 새 원내대표가 정치력을 발휘해라. 이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댓글에 여러분들 의견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경태 의원도 이제 그 댓글을 쭉 보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참고로 많이 되시겠죠. 조경태 의원의 생각에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하신다고 써주시고요.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하신다고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치겠습니다.